2019년 4월 법학형 사경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절이 아주 좋은 계절이 돌아와가지고 놀러 다니기도 좋고 공부하러 오기도 좋고 예. 할 일은 참 많죠. 세상은 넓고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그런 그 광고 말도 있듯이 그 사람이 산다고 하는 일은 순간순간의 그 선택인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을 선택할 것인가. 할 일은 물론 많아요. 몇 가지 될 수가 있어요. 예. 뭐 그 노인당에 갈 수도 있고 그 요즘은 또 그 노인들 복지관이 잘 돼가지고 거기 가면 뭐 놀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뭐 개인적인 그 볼일을 볼 수도 있고 집안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일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이렇게 한자 한자 마음에 새기고 그 또 눈여겨보고 입으로 읊조리고 이게 신구의 삼업이 다 동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손으로 한자 한자 뭐 그게 그 뭐 명필이 돼서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한자 한자 써나가는 이 일은 정말 아주 값지고 참 소중하고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아주 보탬이 되는 일입니다. 첫째, 이 시간이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일이 좋고 내 생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 제가 근래는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다음 생에 부모의 속 썩히지 않으려면은 금생에 공부하는 습관 좀 들이자. 그 공부 잘 못해가지고 얼마나 부모님들을 속을 썩히고 부모님들이 그냥 마음 졸이고 고3쯤 되면 고3 어머니 되면은 학생보다 더 고생 많고 더 아주 안달하는 게 어머니라. 어머니뿐만 아니고 온 가족 뭐 심지어 사촌 오촌까지도 그 영향이 있는 거야. 그 공부 잘한다 하면 그 자체만으로 벌써 영광인 거야. 또 효도고. 그리고 뭐 요즘 뭐 참 실력 시대니까 실력만 있으면 뭐든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뭐 성인의 말씀을 통해서 인성을 잘 가꾸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 씀씀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잘 가지느냐 하는 게 첫째지만은 그러나 이제 머리가 총명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세상의 공부도 잘할 수 있으면은 그건 부수입으로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부수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본수입 정도로 좋은 거죠. 근데 부처님 공부 우리가 사경하고 경전 공부하고 하는 게 바로 그 미천을 장만하는 것 중에서는 최고야.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훑어봐봐야 이거 부처님 공부하는 일보다 더 좋은 준비가 없는 거야. 이거 해놓으면은 틀림없어.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야. 공부도 이게 처음에 뭔 소린지도 몰랐는데 한마디 귀에 들어오고 또 글자도 뭔지도 모르고 뭐 쓰라고 하니까 겨우 덮어서 쓰기는 쓰는데 무슨 뭐 그야말로 참 개발 세발 같이 그래 쓰다가 차츰 잡히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나도 붙잡고 한번 써볼까 이렇게 몇 번 이제 한번 생각하다가 모처럼 이제 뭐 붓을 잡고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처음엔 좀 힘들지만은. 그것도 머지않아서 금방 익숙해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쁜 글씨가 나오면은 큰 환희심이라고 하는 거, 그 신심이라고 하는 거는 못하고도 이 세상 못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글씨 사경해가지고 책을 또 매가지고 책 매는 것까지도 또 이제 스스로 매는 거야.
그래가지고 들고 와서 같이 보고 또 사인도 하고 그러는데 집에서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야. 사경하기 바빠가지고 언제 무슨 복지관에 가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는 거라. 노인당에 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꿈도 한 번도 꾸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 이 부처님 공부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꿈도 못 꿨던 이 대선 경전을 이렇게 내가 손수 이렇게 법학이나 써본다, 화엄경을 써본다, 얼마나 그 값지고 훌륭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고 내 생을 준비하는 일임과 동시에 당장에 지금 신심이 나고 좀 환희심이 나고 그래서 이제 정신 건강에는 말할 나위도 없고 거기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에서 감동을 하고 깨달음이 있으면은 그건 더 말할 나위 없는 거예요. 이 사경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사경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이 세상에 어떤 그 수행 어떤 공부 어떤 기도보다도 이 사경 기도가 제일 아주 집중을 많이 해야 돼 첫째.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에 많이 담기니까 기도가 잘 될 수밖에. 수행도 거기 잘 될 수밖에. 공부도 그것이 제일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사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여기다 이제 사경 수행 도량이라고 이제 옛날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사경을 늘 구원해 오고 내가 몸이 불편해서 화엄경 강의 두 번만 할까 하는데 사경 수행을 늘 권장해 오다가 힘 있는 데까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사경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또 법화경을 내가 사경하려고 사전에 이제 또 공부해 보거든요. 해보면 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내용이 아주 똑 떨어지는 거야 이 법화경이. 그래서 이제 덕택에 또 저도 공부해서 좋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소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기본은 우리가 신심을 갖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연세 들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이렇게 이제 하루가 참 길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도 참 세상에는 너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이들 이웃에 또는 뭐 친척들에게 그런 이들은 좀 한 번씩 구원해봐요. 그 부처불자 하나만 쓰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는.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이라고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만 한 뭐 1000번 좀 이렇게 1000번 2000번 이렇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만 1000번 2000번 이렇게 써야 하는 거야. 그러면 저절로 남무아미 탑을 또 써보고 싶고 서가모니불 또 써보고 싶고 문수보살 또 써보고 싶고 지장보살 또 써보고 싶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불보살 이름 단순하잖아요. 글자 몇 자 안 되잖아. 대방광굴 화엄경 7자거든. 그거 딱 써보고 싶고 그런 걸 한 100번 200번 이렇게 쓰면은 익숙해진다고. 그리고 다른 걸 또 써보고 싶어요. 그 처음에는 그렇게 권하는 거라. 여기가 전부 전문가야 이제. 전문가지만 다른 사람에게 사경을 구원할 때 그렇게 권하는 거라. 그 부처님 불자 쫙 이렇게 마음 담아서 이렇게 하루에 뭐 나는 서예원에 다닐 때요. 길령자 그거 아무 뜻도 없는 길령자 그걸 하루에 수백 자씩 쓰는데 한 달을 썼습니다. 한 달을. 그걸 서예원에 돈 주고 다니면서 한 달을 썼다니까. 길령자만. 하루에 수백 자씩 한 달을 썼어. 그런데 부처불자를 한 달로 쓸 걸 내가 참 잘못해서 지금. 그런데 어릴 때 서예원에서는 또 그걸 가르치니까 선생님이 또 그거 쓰라고 하니까 그걸 그렇게 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소리를 쳐요. 비록 뭐 몇 달 안 다녔지만은 기령자만 한 달을 썼다. 누가 그런 미련한 짓을 한 사람이 누가 있어 세상에. 그 미련한 짓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보통 마음 가지고 그래 못 씁니다. 다른 글자 쓰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길령점을 하루에 수백 자씩 한 달 써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야. 처음에는 부처불자 한번 써봐라. 아이들에게도.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세음보살이라고 써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는 쉽게 이렇게 해서 이제 권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잘 하시지만은 이게 이제 혼자만 좋아할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는 거 이게 이제 보살행이고 보시거든요.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가 제일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구원하는 거 이거 큰 보시입니다. 법을 보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법화경 사경은 사리불 수기장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내용은 사리불이 이제 그동안 이제 부처님 법문 듣고 깨달음을 성취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하고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잘 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는 언제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어떤 이름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7쪽 첫째 줄 중간부터죠. 그걸 이제 내가 어디까지 읽읍시다 하는 소리를 내가 먼저 한번 이렇게 볼게요. 개구식 덕본하야 무량 백천 만억 급소에 정수 범행하야 항의 재물지 소 칭찬하며 거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개구식 덕본하야 무량 백천 만억 불소에 정수 범행하야 항의 재물지 소 칭찬하며 이건 이제 이 보살들이 초발이가 아니고 다 오래전에 오래전부터 덕의 근본을 덕의 뿌리를 심었다 심을 식자 개구 초발심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불자님들도 사실은 법화경하고 우리가 이렇게 인연을 맺을 정도 되면요 그게 뭐 뚜렷하게 이렇게 기억은 없다 하더라도 전부 과거에 이런 인연을 깊이 심었습니다. 그게 덕본이에요. 덕의 근본을 심었다. 그래서 무량 백천억만 불소에 정수 범행하고 그랬는데 한량 없는 백천억 부처님 처소에서 이건 무슨 뜻인 거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이제 집에서부터 오늘 여기 오기까지에 그 걸어온 길, 차 타고 온 길, 그 곳곳마다 구비구비마다 뭐 택시를 타고 왔으면 택시 운전수, 또 버스를 타고 왔으면 버스 운전수 스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이게 전부 부처님이야. 무량 백천 만억 부처님 처소야. 정수 범행이라 청정이 닦았다. 무엇을 범행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청정한 행, 훌륭한 행을 닦았다. 그런 말을 지나고 스치고 지나는 사람마다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아파트 지키는 수위 또 늘 보는 그 이웃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미소로서 미소로서 마주하고 미소로서 이별하고 미소로서 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정수 범행입니다. 그게 부처님 처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아주 화기 넘치는 얼굴과 친절한 말씨, 예. 환 에어 그러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시 중에 제일 하기 쉽고 어쩌면 어려울지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돈 안 들고 좋은 보시가 환 에어야. 아주 얼굴 미소 짓는 얼굴. 그 다음에 에어 친절한 말. 미소 짓는 얼굴과 친절한 말. 우리 여기 문수 선원의 그 사무 보는 보살님이 늘 그러죠. 아주 친절하고 미소 짓는 얼굴, 친절한 말씨. 예. 그보다 더 좋은 보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스치고 지나왔습니까? 그게 뭐예요? 무량 백천만억 부처님 처소야. 그 외에 달리 딴 부처님 찾을 거 없어. 딴 데 가서 부처님 처소를 어디 있으려니 이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일어나서부터 가족들 나와서 아파트 수위 지나고 지나면서 스치는 사람들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 아마 수십 명은 아마 스쳐 지나왔을 겁니다. 여기 이 가운데만 하더라도 100여 명 이상 계시지. 벌써 여기도 벌써 나 이외 100명이 넘는 부처님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말하게 되면 아주 친절한 말, 또 뭐 늘 같이 공부하는 그런 도반이니까 법우니까 또 이제 미소 짓는 얼굴, 미소 짓는 얼굴과 친절한 말, 그게 화안 에어라. 그 저기 저 일본에 가면은 조그만 구멍가게 식당에도 화안 에어 딱 써붙여놨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그 사람들은 그 거의 뭐 불교가 생활화돼 있다 보니까 화안 에어 화목할 환자 얼굴 안자 그게 이제 미소 짓는 얼굴이야. 화 평화라고 하는 화자예요. 얼굴 안자 그다음에 에어 사랑스러울 애자 말씀 어자 사랑스러울 애자 친절한 말씀을 에어라 그래 친절한 말 그게 최고 좋은 보시야. 돈 안 들어. 그럼 하루에 뭐 여기 법당에 왔다가 집에 돌아가는 동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스치게 될 거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도 하루에 뭐 수천만 원 이상을 복을 짓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길이 있다고요. 정수 범행이라 청정하게 범행을 닦아서 항의 재불지 소칭찬이라 항상 된다. 뭐 모든 부처님의 칭찬하는 바가 칭찬하고 찬탄한다. 그 경전에는 칭찬 그래요. 칭찬 찬탄. 칭찬 찬탄을 칭탄 그래 버려요. 칭찬하고 찬탄하는 바가 된다. 웃는 얼굴에 힘 못 받는다고 화내어 미소 짓는 얼굴과 친절한 말을 하면은 거기에 누구든지 다 좋아하죠. 그게 이 말입니다. 모든 항상 모든 부처님을 칭찬하는 바가 된다.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서 한 번도 뭐 거래 없이 그냥 살아도 늘 미소 짓는 모습으로 스치고 지나가기만 해도 예를 들어서 어쩌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저 사람 우리도 그 우리 동네 아파트에 사는데 왜 저랬을까 하고 그 관심을 보이고 도울 수 있으면 가서 돕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방 그 공덕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 재불지 소칭탄이죠. 그러한 뜻으로 이 법화경을 그 이해하고 쓰겠습니다. 개구 다 오래전에 덕분을 심었다. 개구 개구식 심을 식자 시 덕본나야 무량 무량 한량 없는 백천억 백천만억 같은 사람을 하루에 열 번 만나면 열 부처님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은 한 사람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백천만의 굴소. 굴소에 수 정수 범행이라 청정한 행을 청정하게 잘 닦았다. 정수 범행이라. 범행하여 항위 항상 된다. 부처님이 칭찬하는 바가 된다. 항위 재불지